양주동 박사님 그 국어 대사전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죽음이란 단어입니다. 국어 대사전에요? 예, 양주동 박사님 국어 대사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죽음이란 단어거든요.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승하하셨다.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서거하셨다. 목사님 돌아가시면 소천하셨다. 소천하셨다. 신부님 돌아가시면 선종하셨다. 맞아. 스님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다. 맞아. 입적하셨다. 진짜 동사 중에 그 죽었다는 동사가 가장 많은 것 같아. 그 재계 회장님들 돌아가시면 타계하셨다. 맞아. 운명하셨다. 돌아가셨다. 숨졌다. 세상 떴다. 또 안 좋게 얘기하면 뭐 죽었다 뻗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임신을 하면,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 미리 태명 지어놓고 베네쩌고리 만들어놓고 조그마한 아기 신발 준비해놓고 그러죠. 네. 산딸도 되기 전에 다 준비해놓습니다.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 안 해요. 아, 죽음은 갑자기 오는데. 진짜 이거는 꼭 들어야 될 말씀이다. 네, 준비해놓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는 죽음을 준비해놓지 않습니다. 제가 겨울에 한 4개월 동안 여기서 엄동설안에도 여기 있었거든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죠. 봄은 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준비하는 거예요. 아, 노년은 초년에 준비하고. 근데 그렇게 안 살죠, 보통. 예. 그러니까 닥쳐서 하려니까 우왕좌왕하죠. 아, 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제 그 글을 혼자 이렇게 낙서글로 쓸 때가 있는데, 네, 그냥 즉흥으로 쓴 거예요, 그냥. 맑은 날에, 네, 궂은 날을 준비하고, 아, 화평한 날에 목마름에 대비하라. 미리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때 그 환난과 곤란이 없거나 아니면 완화되거나.